네가 왜 여기 있어? 뭐하러 온 거냐고? 보면 몰라? 면접 보러 왔잖아. 인턴 면접을 보러 왔단 말이야? 네가? 난 면접 보러 오면 안 돼? 너만 이 회사 다니라는 법 없잖아. 면접 보고 나니까 이 회사에 더 들어오고 싶어지는 거 있지? 또 보자. 수고했어요. 면접 잘 봤어요? 그래서 떨지 않고 잘했어요? 이거 덕분에요. 최종 면접도 잘 볼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회사에 들어오셔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어요. 저도요. 필정 씨가 입사하면 든든할 것 같아요. 본부장님, 너무 사심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? 내가 그랬어. 네. 마셔. 먹을래? 오필청 씨가 인턴 지원을 했다고요? 네. 1차 면접 보고 나오더라고요. 아, 체육 선생이나 하던 사람이 무슨 인턴이야? 지원 자격에 조건을 안 두니까 이런 사단이 생기는 거야. 석준 씨가 지원하라고 한 것 같아요. 한 집에서 사는 것도 부족해서 회사에서도 보겠다고? 오필정 씨가 들어오면 석준 씨 편에 설 게 분명해요. 최종 면접에서 너희 아버지 김복순 생각해서 오필정 합격시킬지도 몰라. 석준 이 자식 재산 포기각서 쓰겠다고 해놓고 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? 재산 포기각서 쓰겠대요? 예. 아무래도 그 여자 못 들어오게 해야겠어요. 1차 면접 심사 누가 봤어? 박전무님이요.